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동영상, 이거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라는 것은,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는 이것은 시노비얼 라인드 파우치로서 이렇게 레디오 카팔 컴파트먼트와 바로 연결되는 구조물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큘라 스페이스로 흔하게 보이게 되고, 얼로메니스카 허멀러그와 그리고 TFCC 얼라 어태치먼트 그리고 TFCC 그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공간을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는 코로날 이미지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렇게 얼로메니스카 허멀러그가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얼로메니스카 허멀러그가 삼각형 모양이어서 그것보다 바로 라디알 아스펙트에 위치하는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를 찾는 것은 코로날 이미지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렇다면 XR 이미지에서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 이미지에서 얼로 트라케툴랄 리가멘트를 찾게 됩니다. 얼로 트라케툴랄 앤드 얼로 루네이트 리가멘트는 볼라 얼로 카팔 리가멘트 카팔 조인트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얼로 카팔 리가멘트, 즉 얼로 트라케툴랄 일부 얼로 루네이트 리가멘트겠죠. 이렇게 먼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로 트라케툴랄 리가멘트는 정상적으로 두 개의 퍼포레이션을 갖게 됩니다. 항상 퍼포레이션 있지는 않습니다. 얼로 트라케툴랄 얼로 루네이트 리가멘트인데 퍼포레이션이 보이게 되는데, 이 프록시마 퍼포레이션은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로 향하는 퍼포레이션이고, 디스탈 퍼포레이션은 피족 트라케툴랄 조인트로 가는 오리피스로 향한 그런 퍼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로 향하는 퍼포레이션을 찾으면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를 찾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 퍼포레이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틸로이드 리세스의 퍼포레이션 위치는 얼로 트라케툴랄 리가멘트와 볼라 레디올라 리가멘트의 유니온의 그런 정션에서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를 말하겠죠. 이렇게 여기 이쯤 얼로 트라케툴랄 리가멘트와 볼라 얼로 레디올라 리가멘트의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얼로 트라케툴랄 리가멘트 정상적으로 퍼포레이션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러한 얼로 트라케툴랄 리가멘트를 퍼포레이션을 통하여서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가 플로이드 컬렉션이 이렇게 앞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틸로이드 리세스 퍼포레이션은 바로 이렇게 얼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의 바로 안테리어 스펙트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RI에서 보자면 이렇게 스캐포이드 루네이트가 보이고 있고, 얼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팁이 보이면서 여기는 익스텐서 칼피 얼라 스텐던이 보이게 되고, 여기에 이러한 어떤 리가멘토스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게 얼로 트라케툴랄 얼로 루네이트 리가멘트겠죠. 여기에서는 일부 볼라 앤 레디 얼라 리가멘트가 이렇게 보일 테고, 프리스티로디 얼라 스티로디 프로세스의 바로 앞쪽에 있는 이 구조물이 바로 이런 프리스티로 리세스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구조물이 바로 프리스티로이드 리세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